후이가 전위에서 타점 잡는 시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. 타점 굉장히 빨리 잘 잡는 거죠. 너무 잘해. 와, 진짜 너무 잘하는 거. 다들 이 스윙 노출 시간 요 정도 연령대에서 탑급이야. 세상에. 자, 빠른 리듬 해봅시다. 잘할 수 있죠? 기본 리듬은 어떤 게 포인트였어요? 임팩트. 임팩트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그 느낌이라든가 정확성. 뭐 이런 것들이 중점 포인트예요. 빠른 리듬의 중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스텝 시간 최소화시키기. 두 번째, 스윙 시간. 세 번째, 채공 시간. 내가 먼저 순서대로 스텝 이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, 짧고 빠르게. 이렇게 이동한다. 이제 기본 리듬 나오는 겁니다. 빠른 리듬은 스텝 시간 줄이고 스윙 시간도 거의 뭐 백스윙이 안 나올 정도로 바로바로 최대한 줄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볼 쳤으면 채공 시간 빠르게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아. 내가 기본 리듬으로 힘으로 승부를 볼 거냐. 근데 내 빠른 리듬 같은 경우에도 타점을 내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. 그러면은 거의 백스윙 없이 문지르는 스윙으로 막 이렇게 해서 빨리 떨어뜨려도 상대방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번에 타점이 여기 있어. 스윙 시간을 줄여서 백스윙 안 하고 그대로 가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미 살짝 반부 앞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. 그럴 때는 약간의 어떤 백스윙을 살짝 사용하더라도 채공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커트성 구질의 볼을 또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. 완벽하게 상대방을 내가 지금 제압해 놓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바로 시원시원하게 누르면 되고 상대방 홀딩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이 앞으로 좀 들어와 있겠다. 내가 좀 밀려서 전위에서도 뭐 이런 경우에 또 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상태로만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바로 그냥 백스윙 하나도 없이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늦거나 그러면은 손목 사용되는 비중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지. 왜? 채공 시간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. 전위에서도 마찬가지.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. 톡톡톡. 세 가지 생각해서. 자, 준비! 준비! 터치! 자, 돌! 바로 볼 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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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! 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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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시고 찬스. 그 다음 동작이 빨라야죠. 자, 스텝 시간 줄이고 오케이, 백스윙 줄이고 자, 찬스. 아이고 마음 전에, 그죠? 채공 시간 너무 늘어졌죠, 그죠? 백스윙 줄여서 누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이 커트성 구질로 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좀 그 상황에서 좀 손목을 좀 살짝은 좀 쓰셔야 되는 거예요. 아, 스윙 시간 굉장히 작아졌어요. 좋아요. 뒷사람 지금. 야, 굿. 댄스. 댄스. 나이스. 나이스. 텐션 좋고 스텝 시간 좋고. 자, 터치. 볼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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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됐어. 바로 좋았어. 아우, 빨리 잘 떨어뜨렸어. 굿. 덜. 아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. 방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스윙 시간이나 스텝 시간이 조금 늘어진 상태라면 채공 시간이라도 조금 좀 빠르게 갈 수 있게 스윙이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. 손목이 좀 더 사용될 필요가 있다. 최종적으로 채공 시간이 나 늘어지면 안 됩니다. 다 커트성 구질 돌. 그렇죠. 빨리 떨어뜨리는 것도 커트성 구질이지만 좀 날카롭게 이렇게 내리는 것도 커트성 구질이에요. 이런 것들, 그죠?
뭐 이런 것도 직선 뭐 배가 그죠 이런 거 다 커트성 구질입니다. 톡 다 마찬가지 둘 둘 얼마나 잘했어? 100점이죠? 둘 살짝 떨어지려고 해봐. 시간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. 복식할 때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. 어디가 됐든. 이거 완전 100점입니다. 너무 잘했죠? 둘. 전이가 어려울까요? 후이가 어려울까요? 전이가 어렵죠. 볼 보는 시간이 짧으니까. 근데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느낌을 다 하고 있어요? 후이가 전이에서 볼 터치하는 느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사이드 볼을. 그죠? 후이가 전이에서 타점 잡는 시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. 타점 굉장히 빨리 잘 잡는 거죠. 준비. 똥볼 안 돼, 똥볼 안 돼. 똥볼 안 돼. 다 커트성 구질로. 그렇지. 똥볼 안 됨. 헐. 나이스. 헐. 나이스. 그렇죠. 슬. 헤이. 잘하셨어요. 합격. 결 심플하게 정의하면 스윙만 봤을 때 무슨 비율을 많이 높인다는 소리야? 빠른 리듬이랑 정의를 내리는 거. 결국에는 우리 스윙 배울 때 손 분절하는 거 1단계 스윙 배우잖아요. 이게 스냅스로 팔꿈치 분절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2단계 스윙이라고 하고 어깨부터 이용하면 3단계 스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. 정말 파워풀하게 때릴 때 채공시장 여유 수대 제외하고는 요 정도 스냅을 쓰면 1단계잖아요. 그죠? 손 분절해서 스냅. 그거보다 더 작게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아 크로스는 이제 우리 레벨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? 처음부터 손목 쓰는 거 배우면 이게 2단계 스윙부터 들어가는 거고 팔꿈치부터. 이렇게 들어가면 크로스 1단계 스윙인 거고 그렇죠? 1단계 손 이거보다 더 작게 아예 백스윙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간다. 그럼 빠른 리듬이란 말이지. 1단계 스윙이나 빠른 리듬의 비율을 자꾸 높이셔야 돼요. 처음에 너무 그 셔틀을 이제 안정적으로 받쳐서 확실하게 1단계면 1단계 2단계면 2단계 그 선이 너무 분명해서 이 1단계 스윙보다 더 작은 이 빠른 리듬으로 줄인다는 게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. 그런 리듬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쳐야 되는데 너무 잘해. 아 진짜 너무 잘한다. 세상에나 스윙 노트 시간 요 정도 연령대에서 탑급이야. 1단계나 2단계 스윙 비율이 높아야 된다. 앞에 세일 때 1단계 톡톡 빨리 커트를 할 거야. 그럼 그냥 빠른 리듬 그냥 톡 이런 식으로 톡 이런 것도 많아야 된다는 거죠. 거기서 내가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방 이미 몸의 중심이 이동돼서 예측을 한다는 거 감안해서 자꾸 1단계 빠른 리듬 1단계 빠른 리듬 정 어쩔 수 없다. 뭐 그때 이제 2단계 야 이건 파워풀하게 때려야 돼! 그때 이제 3단계 그런 경우 제외하고 수고하셨습니다. 빠른 리듬 하면서 좀 어때요? 게임 때도 해봤는데 굉장히 기회도 많이 맞을 수 있고 공격 뒤에 예, 점수를 낼 수 있는 확률도 커지고 공격의 주도권을 우리 쪽으로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죠. 맞아요.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.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왜냐하면 항상 천천히 슬로우 빠른 리듬으로 감사합니다. 우리는 뭐가 좀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? 저는 전이요. 예전에는 앞에서 전이 놓을 때 약간 좀 긴장했거든요. 특히 상대가 남자가 있고 그러면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자신감 있게 전이를 좀 놓는 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여러분이 보시는 게 어떻게 보이나요? 예전에는 느려지니까 몸 두꺼워지고 그리고 몸도 많이 뜨고 그리고 부시도 많이 뜨고 방송스럽게 늦었어요. 슬로우 되게 슬로우 다시 한번. 네, 조금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푸시를 많이 지었죠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